오늘은 각종 통증 질환의 특효제로 쓰이는 천리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천리향은 3월에 꽃이 피게 되면 꽃향기가 천리까지 간다 해서 천리향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름은 서향나무라고 부르며 자주 접하는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관상 가치가 크고 관공서나 공원에서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꽃향이 극에 달하면 평온할 수 없을 만큼 사방을 진동시키며 꽃을 채취해 신혼부부 방에 넣어주면 좋은 분위기를 한껏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꽃을 따서 3~5개 정도 호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면 향수처럼 몸에서 좋은 향이 나게 됩니다. 특히 뜨거운 물에 한 줌 정도 풀어 자욕을 하면 몸에서 나는 잡내와 노인내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리향 추출물을 이용해서 향수로 만들어 사용 중에 있기도 하며 차량용 방향제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냄새가 날 때 천리향을 물에 달여 입가심으로 가글을 하면 구취와 치통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천리향은 나무 껍질과 잎뿌리를 주 약재로 사용하고 전초에는 다프네틴과 글루코시드 움벨리페론 등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마취와 독성작용이 있고 특히 씨앗 속에 많이 들어있으며 익은 열매에는 붉은색으로 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수면과 마취작용이 있다 보니 취침하기 전에 복용하면 잠을 잘 청하게 해 불면증에 탁월합니다. 또한 관절염과 신경통, 허리통증, 두통, 소변통, 인뇨작용, 천연두 사교상에 사용합니다. 양리실험에서는 토끼에게 천리향의 다프닌 성분을 추출해서 탕제로 내복시키면 통증이 감소되고 혈액의 응고성이 저하되었습니다. 이는 2-3일 동안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내성은 저하되고 인자의 활성은 하강시켰습니다. 그러므로 혈액의 응고 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혈관 내에서 비정상적으로 일어나는 혈전의 형성을 방지하는 약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천리향은 강력한 발포제가 되어 과다 복용하면 구토와 현기증, 혈변 등의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몸에 완전히 흡수가 되면 중독 증상으로 체온 상승과 흥분, 맥박이 빨라지면서 호흡곤란을 일으켜 결국 허탈로 사망에 이르기도 하니 약재로 이용 시에 주의를 요합니다. 임상시험 보고에서는 좌골신경통에 대해 유효성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좌골신경통은 신경에 발생한 압박과 손상, 염증 등으로 인해 좌골신경과 관련된 부위인 종아리와 대퇴부 발등에 따라 나타나는 통증 질환입니다. 이는 40~60대 사이에 발병 빈도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주로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 육체노동자와 택시 및 직업 운전수에게서 좌골신경통이 주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좌골신경통 93명의 환자에게 천리향으로 치료 및 관찰한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완치가 21명, 호전이 44명, 무효는 28명으로 대체적으로 좋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일부 환자에게는 천리향을 복용한 후에 현기증과 입안이 쓴 증상 위부의 불쾌감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2~4시간이 지난 후에는 자연히 소실되었습니다. 좌골신경통에는 꽃과 잎을 건조시켜 3~5g의 물 500ml를 넣고 대추와 감초를 첨가해줍니다. 그리고 달인액을 반으로 나누어 아침과 저녁으로 복용하면 되고 만약 1차로 치료를 경과해서 별다른 효과가 없으면 복용을 중지하셔야 합니다. 병이 오래된 환자는 2단계에 걸쳐 치료를 실행하면 되고 뿌리는 잘게 집지어서 즙을 내어 목 안에 흘려 넣으면 됩니다. 또한 잎을 달여서 먹으면 숨이 가쁘고 기침과 천식을 먹게 할 수가 있고 가래를 사기는 작용이 있어 평소에 목에서 가래가 많이 쌓일 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꽃은 채취해서 꽃차를 달여 마시면 머리와 눈이 굉장히 맑아져서 두통이 잘 걸리지 않으며 비염과 축농증에도 효과를 보게 됩니다. 천리향은 꽃과 잎을 채취해 뜨거운 물에 1분 정도 데쳐서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말려 하루 2~3g씩 차로 우려 마시면 됩니다. 줄기 및 껍질은 5~7g을 물에 오랫동안 달여서 하루 2회씩 복용하면 됩니다. 또는 분말가루로 만들어 먹기도 하며 말리지 않는 생화를 채취해서 상처나 출혈이 있는 곳에 직지어 피부에 바르기도 합니다. 술을 담궈서 마실 경우에는 꽃이나 가지를 잘라 6개월 정도 숙성시킨 후에 소주잔으로 하루 반잔 정도 마시면 통증이 모두 소멸됩니다. 천리향은 마취 성분이 들어있어 내복 시에 주의를 해야 하고 지나치게 많이 복용하면 부작용이 따르게 되니 용량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특히 씨앗에는 독성이 매우 강하니 먼저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